안녕하셨어요. 아, 예, 예. 아, 의령이 오셨나 봐요. 네. 그럼 다녀오세요. 아, 예, 예. 아이고, 어, 어서 와. 이제 가게 문 열었나? 아, 은행 갔다 왔지. 자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할 끼고? 아이고, 애들이야 크리스마스 생기게. 이 그래도 이름 붙은 날인데 아무 계획 없으면 내캉 시내 나가서 영화를 한 편 볼까? 자기 영화 안 좋아하나? 어? 날도 추운데 뭘 시내까지 나가. 그런 날이면 TV에서 무슨 특집 영화니 뭐니 해서 많이 하는데. 에이그, 영화 구경값 아까워서 싫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, 이 구두쇠 같은. 아니, 눈치 안 빨라요. 어서오세요, 네. 무슨 일이십니까? 예, 예, 저 아, 앉아있어. 아, 이쪽에, 예. 예. 아니, 저, 점심이 늦으셨네요? 아이고, 아닙니다. 저, 그래서 온 게 아니고요. 저, 뭐 좀 하나 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. 저기, 혹시요, 어디 저, 용한 한의원 아시는 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. 예? 한의원이요? 아이고, 자꾸 어디 편찮으십니까? 아니, 제가 아니라 우리 그 며느라이 때문에 그럽니다. 아니, 지은 엄마가 아파요? 어디가요? 아니, 저 그게 이제 아유 며칠 전부터 좀 말고 다른 증상은 없습니까? 아예 뭐 기운이 없으니까 그 입맛이 없는 건지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자기 생각 아무래도 그거지. 그런 것 같긴 한데. 저 그런 거면 자기 댕긴 한의원이 잘 본다 아이가. 그런 보약은 잘 짓는다고 소문이 났지. 저, 아무래도 그 며느님이요 둘째를 본 것 같습니다. 예? 아니,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. 아이고, 뭐를.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, 우리 성호랑 성미 가졌을 때하고 증상이 똑같은데. 틀림없을 겁니다. 지도 그랬걸랑요. 자냐? 어, 자나? 아버님! 어, 안 자고 있었구나. 난 또 자는 줄 알고. 죄송해요. 안 자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그게 저요. 아이고, 아니다. 졸리면 자야지. 왜 애를 써? 아, 그러지 말거라. 응? 어? 우와! 왜 줄이에요? 너 주려고 좀 사왔다. 이런 게 먹고 싶을 것 같아서. 예? 점심은 먹었냐? 아니요, 아침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, 안 먹었어요. 저, 아버님, 저,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. 그냥 밥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왜요?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? 아니, 아니다. 야, 아버님 들어오면 천천히. 야, 야, 야. 얼른 들어가 숨 쉬거라, 어? 쉬어. 귤 잘 먹겠습니다, 어머님. 급백. 나는 아무래도 장모님이 그냥 자기 주실 것 같은데? 전에 둘째 형님이 보낸 지갑도 자기 주셨고, 또 뭐 큰형님이 사주신 팔찌도.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니까. 이번엔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잖아. 누구? 아주머니? 그래. 이번엔 아무래도